사건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. 형사 초년 시절에 소매치기 단속반에 발령이 났어요. 지금은 여러분들 소매치기 거의 없습니다. 지금은 뭐 한 치건 너 CCTV예요.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지갑 털어봐야 카드밖에 안 나와요. 맞아요. 뭐 현금이니까. 안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에 소매치기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지갑에 현금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날 이제 잡으러 갔어요. 터미널에 가가지고 정말 요만한 그 망원경 하나 사가지고 그걸 쪼그리고 앉아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. 한 3시간 정도 버티고 있는데 드디어 발견했습니다. 어떤 아주머니가 가방 들고 올라가는데 벌써 옆에서 바람 잡고 한 놈이 딱 올라가더니 째는 것까지 봤어요. 요. 째고 지갑 딱 채서 들고 딱 나가는 거. 아, 이거 잡았다.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현장 박치기 한 거예요. 내가 현장에서 본 거니까. 그래서 슬금슬금 다가가서 이제 뒷덜미 딱 잡았어요. 딱 잡고 꼼짝 마. 경찰이야. 하는 순간 이놈이 주춤해가지고 부르르 떨더니 푹 뒤집어 버렸어요. 그 바람에 제가 잡아챈 거는 옷밖에 없어요. 아. 예, 피만 부어서 놓고 옷만 부어서 놓고 지는 내 뛰는 거. 그때부터 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. 엄청 빠를 텐데. 제가 젊었을 때 잘 뛰었어요. 한 3, 4km 쫓았어요. 죽기 살기로 쫓아가고 있어요. 3, 4km. 걔도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. 걔는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거예요. 저는 죽기 살기로 잡아야 되고. 원래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치. 근데 결국은 걔도 지쳤나 봐요. 주저앉더라고. 야, 잡았죠? 수갑 딱 채워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딱 데리고 갔어요. 자, 아까 훔친 건 제가 봤잖아요. 내놔. 없어요. 뭐야? 하나도 없어요. 버렸나? 아, 이거 가는 도중에, 도주하는 도중에 던졌구나. 아. 동료나 이런 데 던졌구나. 아, 그래도 좋아. 왜? 칼은 있을 거 아니야. 면도 칼은 있을 거 아니에요. 가방 딴 거. 그치, 준 거. 뒤졌어요. 면도 칼도 안 나와요. 어떻게? 와, 본 거라고 증거는 제 눈밖에 없어요. 아. 그 내 눈을 빼가지고 돌릴 수도 없고. 어이, 끔찍해라. 씩씩대고 있는데 마침 고참 형사분이 오더니 자초지종 얘기 다 듣고 걔하고 저쪽에서 얘기를 하더니 야, 내보내. 증거 없으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어떻게 잡았는데. 아, 분명히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이걸 내보내야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? 증거 없으면 처벌 못하는 게 법이잖아요. 맞아. 그래서 아유, 알았다고 나가라고 딱 했는데 그냥 갔었어야 돼요, 그 아이가. 딱 나한테 다가와요, 이렇게. 아, 맞어. 왜? 어머. 나는 막 화가 나 죽겠는데, 이 도둑놈 이거.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. 야. 왜 건드리지 마. 누군 줄 알고. 생사람을 잡았으면 말이야 사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. 이러면서 제 앉아있는 제 턱을 톡톡 치는 거야. 잘못 건드렸다. 그때 나온 말이 아까 말씀하신 짭새입니다. 이 짭새 새끼 말이야. 어린 짭새 새끼 이러면서 턱을 탁탁 치는 거야. 근데 이제 그 순간 톡톡 치는 소리를 딱 한 손으로 잡고 얼떨결에 딱이라도 때릴 거야. 아이고 형사님. 헉 소리가 났는데 근데 그때 또 충격받았어요. 입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는 거예요. 거의 입에서 거의 분수처럼 나오는 겁니다. 딱이 맞고 분수처럼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까?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. 뭐지? 내가 펀치가 이렇게 좋은가? 막 당황해 있는데 역시 고참 형사는 고참 형사예요. 고참 형사가 잠깐만 입 벌려. 얘 입 벌려. 입을, 근데 입을 앙담 물고 계속 있어요. 입 벌리라고 입 벌리 억지로 입을 벌렸는데요. 거기에 면도칼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. 치료 시켰어요.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는 시켜야 되니까요. 그리고 그 놈은 소매치기로 구속했어요. 사건은 처리했는데 그 다음 날 감찰반에서 부르더라고요. 거기 가가지고 경위서 썼습니다. 자초지종 지금 말씀하셨네요. 그래서 쓰긴 써야죠. 경고 먹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를 하나 땄다, 검거했다,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은 좋았죠.